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당장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당장은 국내 증시도 어찌됐든 간에 2분기 실적이 끝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에 증시가 밀린 것도 환율이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그 수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요일 시장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겁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지 간에 월요일은 우리가 지금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날이 보통 월요일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중뭐 80%는 월요일 시장에서 돈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장 천천히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 될게 월요일이 라는 얘기다. 왜냐면은 뭐 그동안 주말 동안에 좋았던 뉴스보다도 좀안 좋았던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안 좋았던 뉴스들의 악재를 해소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 월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더군다나 오늘 아침부터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개파락에 환율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내용 그대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수적이고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차분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급박해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좀 이제는 좀 저도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빨라지다 보면은 슈퍼리치가 빠르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런 차분하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주말간 전 세계 강이 말라붙는다라고 해서 태양광이 조금씩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그게 뭐 대안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 보셔도 폭우가 오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들여서 만든 태양광,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각종 산이며 들이며 뭐 퍼부은 태양광 시설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나마 아침에 약반 등은 나왔는데 굉장히 좀힘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지금 시장 메인 모멘텀이 두 개인데 결국에는 다 악재성 내용이잖아요. 인플레 관련해서. 그래서 두 개가 달리 볼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같은 맥락이다. 악재를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이는 인플레 쪽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난,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만 식량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인플레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뉴스들이 일정 지역에서 100년 만에 홍수가 오고 일정 지역에서는 역대 최악의 가뭄이 오고 이게 결국은 식량난으로 이어진다 보니까 어제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단유부강 말라붙자 2차 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이 드러났다. 지금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은 이렇게까지 강이 말라 비틀어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침몰했던 독일군의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걸 보니까 야, 기후 변화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튼 오늘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비우시고 하실 거면은 인플레 아니면은 이유 없이 오르는 품절주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딱히 뭔가 비비고 후비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 나가시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조강 IRA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태강 산업이 아니라 대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9%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뭐 고려 산업 이런 것들도 툭툭 우리가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좋은 종목들, 끼 있는 종목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논외로 지금 중국의 스촨성 요런 데는 거의 수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강이 다 말라버려서 공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4대강 도를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다 결국은 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누구 정치 얘기가 굉장히 민감한데, 저는 뭐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보를 열면은 수질의 개선이 조금이나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류에서 농사를 하는 농민들은 죽어 나가는 거고, 농작물에 줄 물이 없어요. 보를 닫아놔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또 보를 닫는다라고 해서 마냥 뭐 수질 개선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뭐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시디즈 이런 것들도 뭐 품절주의 성격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뭐 추천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자 팔아서 돈을 번다, 얼마나 번다고 뭐 이런 걸 그냥 작전주의 성격적인 부분이고, 이게 시장이 할게 없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성격이다. 그리고 뭐 구리 쪽은 다 윗꼬리가 나오고 시가 대비 밀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노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비비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옥션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다시 좀 말아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2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경매랑 NFT 관련 주고, 경매 사업 외에 미술품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백화점들이 굉장히 뭐 미술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미술품을 팔면서 좀 명품도 같이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23,000 500원 이하에서는 뭐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23,250원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뭐 주식에는 100%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뭐 단타, 단기성, 뭐 우리가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완전 대바닥은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다시 나왔다가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기다리면은 다시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다시 반등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4에서 5% 손절을 추천을 하는 거는 하락 조정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을 하시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뭐막 주구장창 미친 듯이 막 계속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추천을, 뭐 태웅로직스는 수익 실현이 됐고, 뭐 이런 거는 뭐 천천히 분할적으로 손절 라인 딱 잡고 움직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천천히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성장적인 부분, 앞으로의 기대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한번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에 뭐 대한전선을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저는 차라리 좀 다른 쪽,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뭐 개별 장세기 때문에 개별 이슈, 끼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장세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적인 부분이, 최근에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급등이 자주 나왔던 종목인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하루에 등락률이 20% 이상 여러 번 오른 적이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훨씬 더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단기 단타성으로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이 있는 종목인지,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20% 이상씩 고가, 뭐 윗꼬리 달리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뭐 끼가 있는 종목인지, 20%씩 뭐 이렇게 뚝뚝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개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장세기 때문에 훨씬 더좀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범한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차트,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L자 패턴, 여기서 지금 36,000원을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여기서 좀 지금 올라왔을 때 사는 것보다도 36,000원 부근에 내려왔을 때 그때 내가 노려서 들어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지금 계속 그렇지만 아침에 뭐 태양광 쪽에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소도 같이 신재생 이쪽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또 시장에 너무나도 막 먹거리가 없고 할 게 없을 때는 오히려 신규 상장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36,000원 이 부근에서 -4에서 -5% 딱 손절 라인 잡고 진행을 하시면은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가 36,000원 내려오면은 이런 거는 좀 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8월 12일 날 거래 대금이 1,830억 원 이상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영상 맞추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뭐 주말 동안에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그 믿음에 제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